헌트! 왔어? 아빠 빨리 와! 그 팬케이크는 뭐야?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해놨지! 다 읽고 같이 먹자! 펀트랄라! 톤트랄라! 피터팩 퍼즐맨! 오늘의 이야기는 킹 오브 더 씨! 평화로운 바다! 그곳에 누군가가 나타났어! 저게 뭐지? 물인가? 우리랑 같은 공룡인가 봐. 아니야, 저건 상어의 지느러미야. 돈트, 상어가 어떤 동물인지 알아? 당연히 알지. 무서운 인상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힘이 엄청 센 바다 동물이잖아. 맞아. 그래서 상어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바다의 왕이 됐지. 마침 저기 상어가 물고기들에게 다가가고 있어. 상어가 물고기들에게 다가간 뒤 어떻게 됐을까? 두 개의 그림을 잘 보고 다른 다섯 가지를 찾아보자. 물고기들은 먼저 도망쳤고 혼자 남은 물고기에게 상어가 물었어. 나랑 친구할래? 장난치면 친해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. 저런, 사실 상어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장난을 쳤을 뿐인데 무서운 얼굴 때문에 다들 도망을 갔던 거야. 어떻게 하면 상어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?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건 아주 재미있어 보여. 바닷속 음악 대회? 돈츠! 아주 좋은 생각이야. 여기에 나가면 상어에게도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. 그럼 상어가 바닷속 음악회에 갈 수 있게 우리가 길을 찾아주자. 너희도 도와줄 거지? 음악회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 있었고 상어는 너무 떨리기 시작했어. 상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상어와 어울리는 글자들을 칠해서 채워주자. 완벽해! 이제 상어의 순서야. 아, 다들 상어가 나타나자 도망가기 시작했어.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. 그때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상어가 노래하기 시작했어. 오, 잘 부르는데? 저기 봐, 숨어있던 물고기들도 하나 둘 고개를 내밀었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물고기들이 상어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. 상어, 네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어. 맞아, 나도 노래 알려주면 안 될까? 상어가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? 정말 잘 됐어. 이 이야기 돈트랑 비슷하네. 나? 너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못된 장난만 치고 그랬잖아. 뭐? 맞아, 지금은 안 그러지. 어? 웬일로 순순히. 돈츠, 입가에 그건 뭐야? 이거?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만. 돈츠! 진짜 너무해!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?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. C 바다.
fin 지느러미 shark 상어 fear 무서움 sharp 날카로운 teeth 이빨 strong 힘센 잘했어!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!